안녕하십니까. 경기 국민의 소리의 권선입니다. 연천군 정고급 한여울 유치원 교직원과 원생들이 9일 연천군청을 방문 과자의 수익금 60만 3,550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한여울 유치원 원아 90명이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 도서, 옷 등을 모아 아동과 학부모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됐습니다. 최순호 원장은 아이들에게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 한여울 유치원 행복나는 과자의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고 발생한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게 되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기회가 아이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하고 나눔을 위해 후원까지 실천해주신 원장님과 교직원, 한여울 유치원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부해주신 성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하게 쓰겠다고 말했습니다.